오늘은 금강반야 바람일경을 설명하겠습니다. 제목이 금강반야 바람일경이라고 나와있죠. 금강하고 반야하고 바람이라고 경하고 네 가지 단어가 합성되었죠. 반야는 지혜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주요 그 주어가 바로 반야입니다. 금강 반야로서 바람일하는 그런 경이다. 바람일과 반야 두 마대는 바로 인도의 범어입니다. 금강은 세상에서 흔히 쓰는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를 금강이라고 하죠. 금강과 같은 금강인 반야로 바람일은 저 언덕에 도달하는 도피안. 피안의 세계에 깨달음의 세계, 부처님의 경지에 도달하는 그러한 것을 말한 경입니다. 경. 경은 부처님의 말씀과 그럴 경이라고 말하죠.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간단히 하면은 부처님의 설법, 부처님의 말씀, 부처님의 말씀을 글로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경입니다. 금강과 같은 지혜로, 반야란 말은 지혜입니다. 지혜로 전덕에 이르러가는 그러한 법을 말한 경이다. 일자를 이렇게도 쓰고, 보통 바람이랄 때 이 불밀자를 많이 쓰지요. 여기는 지금 밀양이라는 그 일자로 썼는데, 금강은 비유로 말한 겁니다. 반야는 범어 지혜고, 지혜를 반야라고 하고, 바람이란 보피안, 피안에 이른다만, 피안은 저 언덕, 보피안이죠. 경이란 말은 법이라는 뜻도 되고, 글이라는 뜻도 되고, 또는 설법이라는 그 말이라는 뜻도 되고, 여러 가지 경에 대해서는 원래는 인도 말로는 수다라인데, 수다라를 중국말로, 중국에서는 경자를 많이 쓰죠. 사서 삼경, 시경, 서경, 뭐, 다른 오경 하는 경자. 경이란 말은 만고 불변의 진리, 변함없는 그러한 성인의 말씀을 중국에서는 주로 경이라고 했습니다. 중국의 경이 장자 남하경, 열자 충하경, 무슨 노자 도덕경, 황제 음부경, 그런 것들이 다 경이라고 했죠. 그와 같이 부처님의 설법을 경으로 만든 것은 불멸 후 1차, 2차, 3차, 4차를 거쳐서 부처님의 설법을 편찬해가지고 그것을 경이라고 했죠. 경 외에 율도 있죠. 계율을 말한 것. 경과 율과 논. 그 중에서 경이 가장 기본이죠. 금강과 같은, 금강이란 말은 비유로 말한 건데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 금강은 마하바냐를 지금 금강바냐라고도 합니다. 반야심계에서는 마하바냐라고 했죠. 마하바냐인데 결리, 보통 일반적으로 결리, 명 이렇게 세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견고하다는 의미가 있고, 또는 예리하다는 의미가 있고, 또는
투명하다는 투명 이런 뜻으로서 금강은 다른 백철이나 다른 나비나 다른 양철이나 그런 것보다는 단단하지요. 금강을 가지고 모든 쇠를 자르기도 하고 부수기도 하고 그러지요. 그래서 굳다는 견고하다는 의미가 있고 또 금강의 칼 같은 것은 굉장히 예리하단 말이에요. 모든 것을 다 잘라서 끊어버릴 수 있는 그러니까 금강 반야로서 모든 번뇌와 무명과 탐진치 삼독 따위를 완전히 잘라서 끊어서 없앨 수 있는 그런 금강의 칼과 같이 예리하다 말이에요. 날카로운 것이 예리한 거죠. 칼의 비수금으로 잘 드는 것을 예리하다 하죠. 그리고 금강은 또 투명성이 있어가지고 밝은 구리 동경처럼 그러한 밝은 의미가 있다 해서 금강과 같은 지혜라. 지혜는 견고해서 만고 불변의 뭐 여러 가지 그 악만이 여러 가지 모든 무명이니 번뇌니 오음이니 그런 것들이 반야를 파괴할 수가 없어요. 반야는 이 세상에 무엇보다도 제일 견고하기 때문에 견고한 것이 금강과 같다 해가지고 반야를 금강에다 비유한 겁니다. 그래서 불경에는 이런 말 나오죠. 금강 불교라. 금강은 무너지지 않는다. 금강이 불교하다 해서 금강 불교. 그래서 부처님 몸은 금강 불교십니다. 금강처럼 말이죠. 금강과 같이 무너지지 않는 몸이다. 그리고 불경에서 금강이란 말을 많이 썼어요. 금강 등엄경에 보면은 금강 간해가 있죠. 금강 간해가 있고 또 다른 경에 등엄경에도 나오지만 다른 경에 보면 금강 저기 저 원효대사가 쓰신 금강 삼매경이라고 나오죠. 금강 삼매경론에도 나오는데 금강과 같은 정이다 해서 금강 유정. 금강 유정은 저도 부처님이나 등각보살, 일흑보살과 같은 그러한 경지에서 이룬 그 선정, 판매, 해탈을 금강 유정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금강 삼매경이 있죠. 금강 삼매라. 금강 삼매는 열반을 얻는 데는 금강 삼매라야 열반을 얻을 수가 있다. 금강 삼매나 수능엄 삼매나 등엄경 그 수능엄 삼매나 금강 삼매를 얻어야 열의 대열반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정 중에 최고 정이죠. 삼매란 말은 정이라는 뜻이니까 그러니까 금강 유정이나 말이 같은 거죠. 여기서 유자는 같다는 뜻이에요. 같은 금강과 같은 같을 유자 비유요. 금강과 같은 정이다. 그러니까 그게 바로 금강 삼매입니다. 또 불경에서 금강이란 말 금강 불교란 말도 쓰고 금강 간해란 말도 있고 금강 유정이란 말도 있고 금강 삼매란 말도 있고 하음경에는 또 이런 말도 나와요. 식금강. 그래서 불경에서 금강이란 말을 많이 써요. 식금강. 유자를 쓰기도 하고 안 쓰기도 하고 식금강 석자로만 쓰기도 하고 저 말은 하음경에 나오는데 그것도 비유인데 불법을 누구라도 아무리
근기가 안 좋은 사람이건 어떤 사람을 방문하고 불법에 인연을 종자를 심게 되면 금강과 같은 그러한 식금강의 효력이 있다. 식금강이라는 것은 금강을 먹는 거예요. 먹을 수 있자. 금강 다이아몬드를 삼키면은 그게 뱃속에서 녹아버리지 않죠. 그대로 대변 나와요. 어린애들이 동전짜리 돈 먹어가지고 똑 싸면은 돈이 그대로 나오죠. 돈도 그 동전짜리는 뱃속에서 소화가 안 되죠. 그와 같이 불법에 선근 종자나 깊은 인연을 심게 되면 하음의 본문을 듣게 된 사람은 세세생생에 설령 그 사람이 중재 업장이 있어가지고 지옥이나 악이나 축생이나 온갖 그 생사 윤회를 받고 온갖 그 고통 속에 휘말려도 그 종자는 없어지지 않는다. 금강처럼. 금강을 먹으면 뱃속에 녹아버리지 않고 그대로 고스란히 남아있는 것처럼 불법의 선근 공덕이 그렇게 있다는 것을 비유할 때 식금강 유라, 식금강이라도 하고 우리나라는 금강산이 있죠. 12,000봉. 세계적인 명산이죠. 12,000봉이라서는 말이 12,000봉이지 얼마나 그 봉우리가 기암교석이 많았으면 12,000봉이라고 들었어요. 세계적인 12,000봉은 우리나라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백두산으로 금강산으로 히말라야산으로 붙어서 쭉 내려오는 우리나라 이 등뼈랍니다. 척추랍니다. 태백산, 소백산, 이 송리산, 지리산으로 우등산으로 저 나간 것이 등뼈와 같다는 거예요. 척추. 그러면 사람에게 척추가 가장 뼈가 제일 24터 그 척추가 중요한 것처럼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의 산악이 산세가 가장 그 중요한 그러한 그 지역이라고 그렇게 평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중에 금강산이 가장 중앙에서 가장 아름답고 수려하고 웅장하고 좋은 산이죠. 그런 금강을 많이 말하는데 반야도 마하반야를 금강반야라고 여기서는 말을 했습니다. 금강과 같은 반야로 저 언덕에 깨달음의 저 언덕에 이 언덕은 생사고해를 말하고 저 언덕은 생사고해를 벗어난 거예요. 차는 이 언덕이죠. 이쪽 언덕. 이쪽 언덕은 좋지 못한 거예요. 이건 중생들의 생사고해를 이쪽 언덕이라고 하죠. 희한은 반대말이죠. 저 언덕. 저 언덕이라는 것은 저쪽 언덕이다. 이것은 열반의 세계요. 생사고해가 아니라 열반을 얻은 해탈을 생사해탈을 한 열반의 세계. 열반의 세계를 피안이라고 해요. 그리고 도피안이라고 했잖아요. 저 피안에 이른다. 도피안은 바로 바람일이죠. 바람일을 번역하면 도피안이라고 해요. 그러면 피안에 이른다. 저 언덕에. 강 뚝이 전에나 저언덕이라면 저쪽 강, 거다 비유한 거예요. 기독교 성경에 그 요단강 건너서 한 것도 우리 불교의 피안을 못 따가지고 요단강. 요단강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스라엘인가? 실제 있어요. 그 강을 건너면 저쪽 세계, 지금 말하면 이상은 세계.
천국으로 가는 그런 세계가 있다고 해가지고 요단강 건너서 천국으로 간다고 하는 그런 신화 같은 것, 전설 같은 것은 다 있어요. 노자 서승경에도 그런 말이 나오는데 노자가 도덕경 5천여원을 윤희에게, 윤희라는 사람은 그 지방 군수급이라요. 중국 함곡관을 지키는 관령 성이 윤씨죠. 이름이 희고 윤희한테 노자 도덕경을 말해주는데 윤희가 노자에게 그냥 가시지 말고 저에게 좋은 법문을 해 주십시오 하니까 윤희의 요청에 의해서 노자가 도덕경을 말했죠. 그때 윤희는 관령 함곡관의 그 연급 현령 군수급이죠. 내나 거기에 함곡관을 지키는 윤희에게 도덕경을 5천여원 말했는데 5천여원 말하려고 거기에 간 것은 아니고 서쪽으로 가려고 가는 판이에요. 노자가 서쪽으로 가는 것은 전덕에 가려고 하는 것과 비슷하죠. 서쪽 세계에 서방의 대승자가 있다. 그런 말이 그저 열자 충어경에 나오죠. 서방의 대승자는 내나 석가모니죠. 그래서 노자가 중국 서역, 중국 저 서촉 지방 유현대위가 살던 그리 가면은 티베트 쪽으로 통합니다. 티베트로 가면은 바로 인도하고 통하잖아요. 육로로는. 그래서 서쪽으로 유사 지방으로 가려고 할 때 윤희가 그냥 가시지 말고 도덕경을 나에게 좋은 말씀을 해 주십시오 하니까 도덕경 5천여 원이나 되는 글자가 약 5천자 정도 돼요. 도덕경이 그걸 말해주고 서쪽으로 사라졌거든요. 그 서쪽으로 사라지는 것이 바로 노자는 나름대로 이제 부처님의 세계를 동경하면서 부처님 세계로 가는 거죠. 그것도 도교의 노자의 그 어떤 전설이면서 친화죠. 저쪽 언덕에 이르러 가는 요단강 건너가는 것처럼 저 유사를 건너가는 거죠. 유사지방 유사라고 중국 지명입니다. 유사를 건너가다. 그래서 사라졌어요. 노자도 죽었겠죠 뭐. 그와 같이 도피안을 해요. 저 언덕으로 이르러 가는 거예요. 바람일은 많죠. 보시바람일, 지게바람일, 인욕바람일, 정진바람일, 선정바람일, 마지막에 지혜바람일이죠. 지혜가 바로 파냐 아니요? 내가 육바람일 중에 최고 마지막을 가리켜서 반야바람이라고 말한 겁니다. 바람이라는 것은 또는 완성한다는 의미도 있어요. 완성. 공부를 닦는, 도를 닦는 일을 다 끝내면 바람이를 했다. 끝내는 거. 끝내는 것도 바람이래요. 그래서 또 바람이를 도무극이라고도 번역해요. 도무극. 도무극이란 것도 내가 같은 뜻 아니요. 아까 도피안처럼 최고 자리가 무극이거든요. 최고 자리에 도달한다. 무극에 도달한다. 음양보다 더 근본이 태극이고 태극보다 더한 게 무극 아니요? 유교에서 무극이 태극이고 태극이 무극이라고. 태극이 내나 마음에서 나온 거지요. 마음에서 태극도 나왔고 음양도 나왔고 또는 오행도 나왔고 팔교가 나왔고 천지 만물이 마음에서 나왔으니까
근본은 바로 태극이 무극이고 무극이 바로 마음짜리죠. 그렇게 하시면은 불교와 유교를 그냥 한 손으로 그냥 다 이렇게 주물러 가지고 그 떡을 만드는 거예요. 비빔밥을 만들든지. 사실 그것이지 뭐 따로 있는 것은 아니다요. 천하에 무이도요. 천하에 두 가지 도가 없고 성인은 무양심이라 성인은 두 가지 마음이 없다. 그런 말이 있죠. 천하에 무이도. 함어대사가 이 말을 많이 썼죠. 2조 초기에. 함어대사는 무학대사의 상수 제자. 용원문물에 무학대사 나오죠. 나봉 스님의 상수 제자가 무학대사. 무학대사의 제일 우두머리 상수 제자가 함어대사. 함어대사가 이 말을 제일 많이 썼어요. 함어라고 이렇게 쓰지요. 충주 사람 함어대사가 사실은 서산대사보다 더 유명하신 분인데 서산대사나 설명대사는 세상 사람들이 알면서 함어대사는 별로 모르죠. 저서는 함어대사가 더 많아요. 사실은 무학대사의 상수 제자 함어스님 현정론 하면 여기 지금 금강경 오가해 서리를 함어스님이 해놓은 게 있는데 여기는 지금 서리가 없구만요. 저도 함어스님이었고 원각경 주석도 함어스님이었고 영가대사의 영가집도 함어대사가 서리를 붙였고 또 현정론을 썼고 유석지리론을 썼고 여러 가지 저서가 서산대사보다 더 많아요. 천하의 무이도요. 함어대사의 이 말을 제일 많이 썼어요. 좋아하는 문구인가 봐요. 탄어심도 이것이 굉장히 좋아서 탄어심도 휴호에 김영삼 대통령 뭐 천하 뭐 대동부문이라고 썼듯이 탄어심님도 이 글을 제일 많이 썼었어요. 누가 글씨 써달라면 이렇게 썼습니다. 천하에는 두 가지 도가 없고 성인은 두 가지 마음이 없다. 그러니까 유교나 도교나 불교나 알고 보면은 다 하나요. 일이관이라 하나로 통하는 거예요. 마음자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공자의 마음이 따로 있고 석가의 마음이 따로 있고 예수 마음이 따로 있는 건 아니거든. 그 진리의 본체는 똑같기 때문에 천하에 두 가지 도가 없고 성인은 두 가지 마음이 없어. 마음도 한 가지고 하나고 도도 하나단 말이야. 공연시 유도, 불도, 무슨 선도, 무슨 예수도. 예수도라고는 안 하죠. 예수교라고 하지. 저 말은 열자가 말한 것도 아니고 순자가 말한 거요. 순자라고 하는 성악설을 주장한 맹자는 성선설을 주장했고 순자는 성악설을 주장했는데 순자가 말한 거예요. 순자 책에 보면은 이 말이 나와요. 처음에 보는 사람들은 누가 한 건지 잘 모르는데 순자라고 하는 그분이 저서를 냈는데 저서가 내나 순자요. 자기 이름 따죠. 맹자가 낸 저서가 맹자지요. 그와 같이 순자가 쓴 책도 순자라. 이름은 경이죠. 추기경 하는 이 경자. 경자 있잖아요. 여자 이름에 많이 쓰지요. 이런 자 있죠. 경자. 이름은 순경이라. 항상 순경이요, 뭐. 경찰서장도 못하고. 성이 순씨고. 기억하기 좋죠? 항상 순경이라. 계급도 안 오르고. 순경이라는 분이, 순자라고 하는데, 해패편. 그 순자책 해패편에 저 말을 했습니다. 천하에는 두 도가 없고,
성의는 두 마음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하는 노자나 또는 예수 기독교에서 말한 요단강을 건너간다는 그런 것이나 유사를 건너간다는 것이나 불교의 바람이 그 의미를 따가지고 도피한 전덕에 이르러 간다고 하는 생사고해 이쪽 강을 건너서 저쪽 강밖에 저쪽 바다밖에 열반의 바다 밖으로 간다는 그러한 의미가 바람이로다. 또 모든 수행을 완성시키는 게 바람이고 그래서 대승불교에서는 육바라밀을 가장 제일로 치지요. 일승불교에서는 육바라밀보다도 사바라밀을 더 첨가해서 하엄경에서는 십바라밀을 말합니다. 열 가지 바라밀이 여러 가지 바라밀 중에 최고 바라밀이죠. 그 중 하나가 반야바라밀이요. 십바라밀이나 육바라밀 속에 제일 비중이 큰 반야바라밀이요.